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 주가 또 돌아왔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번 주까지가 제가 이 집에서 사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 때 공부를 근데 추석 연휴 때 이사가 정신없네요. 그 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지금 뭐 이것저것 일이 바빠가지고 할 게 이만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사를 하고 세팅을 좀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오늘은 짧게 또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 사이트 아실 거예요. 제 사이트 아실 텐데 레드이노 블로그스팟.com 노래를 끄고 여기 가보면은 제가 최근에 PCB 그 ICBenQ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벤트 당첨돼서 이제 급하게 회로를 좀 그리고 아톡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전에 한번 중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ESP8266, 그 와이파이 모듈이죠. 그거 할 때 잠깐 했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오픈 API. 오픈 API가 뭐냐면, 저도 오픈 API 정의에 대해서 갑자기 모르겠네요. 여기 설명을 써놨네. Open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해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집합이란 뜻인데, 일단 제가 쓴 Open API는 Open Weather Map이에요. 이 Weather Map인데, 진짜 외국 애들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되게 유용하고 되게 좋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시켜놨어요. 그거를 쉽게 심지어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를 시켜놨거든요. 지금 여기 오픈 웨더맵이라고 날씨 데이터를 그 일반인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와, we deliver 1 billion forecast per day. 진짜 이게 사실 초반에는 이게 손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트래픽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수익 모델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루에 1빌리언이 이 사이트의 그 날씨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간단히 여기 이제 도시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의 날씨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 해지즈가 뭔 뜻이지? 해지즈, 연무, 실한계. 이런 식으로 쉽게 좌표까지 나와가지고 쉽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짱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API라고 있거든요. 그 오픈 웨더 맵인데 API라고 있고, 각각의 지금 웨더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현재의 웨더 데이터, 5 days, 3 hours forecast, 일기 예보, 예측하는 거죠. 예측한 날씨도 받아올 수 있고, 심지어 16 day, 데일리 forecast까지 있는데, 아마 정확도는 좀 떨어질 텐데, 저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새로 생겼다. 에어 폴루션까지 생겼네. 좋네요, 이거. API까지 있네, 이거. 좀 애용해봐야겠네요. 어허. Free 16 분당 60회. 오호. 이런 게 새로 생겼네. 웨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에어 폴루션 공기 질까지 측정할 수 있으면 공기 오염도.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공기 오염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좀 봐야겠네. 공기 오염도가 지금 여기선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직 서비스 진행 예정인 건가? 뭐 어쨌든 여기 그 오픈 API를 사용하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API 누르고 현재 기준으로 API 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get API 키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무료였어요. 그냥 생무료였는데 이게 이제 그 서버 트래픽이 너무 과중되니까 개개인마다 그 API 키라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API 그 개인의 특정 키를 받아서 그 키를 이용해서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그런 거를 할수 있어요. 아마 아이디 로그인하고 뭐 API 키를 받아와서 써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API 콜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PI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이 오픈 웨더 맵에서 API, 오픈 API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냥 API가 있고 그건 돈 주고 쓸수 있는 API들이고 그리고 오픈 API는 무료로 이제 공개된 거죠. 공개된 거기 때문에 오픈 API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쓸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좀더 사용하기 쉽게 뭔가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그 아까 API 명령을 날리면은 이제 몇 가지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geographic coordinate 방식이 있고, G코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이 코드예요. 제이슨 코드인데, 제이슨이라고 읽으면 되나? 제이슨 코드. 제이슨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시 데이터가 날라오거든요, 서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두이노로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그 오픈 API로 데이터를 받아오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이 서버에서 쭉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파싱해서, 파싱이 뭐냐면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이 웨더 부분이죠. 지금 메인은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웨더에 ID 803, 메인,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다 파싱해서 쓰시면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이트에서 쓰는 건데 그거를 가져와서 그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어 뭐랄까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흐린 날이다 그러면은 회색불을 표시해주고 오늘이 밝은 해가 쨍쨍한 날이다 그러면은 약간 주홍빛으로 표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를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트위터. 그래서, 뭐, 이제 PCB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블로깅을 했어요. 이 PCB 무상 제작 서비스로 이제 블로깅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블로깅을 했고, 몇몇 이제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뭐, 어쨌든. 짜자자자자.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요 PCB입니다. 쨍. 오토포커스 되나? 쨍.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납땜을, 손땜을 하죠. 중요한 게 이제 ESP8266. 이런 식으로 ESP8266이 달리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 나노를 쓰고요. 아두이노 말고 그냥 일반 MCU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코딩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부품도 이제 좀몇개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쉽게 다운로드 하려면은, 뭐랄까, 부트로드도 올려야 되고, 뭐, 외부 USB to 시리얼 IC도 있어야 되고, 뭐,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다 빼고, 그냥 모듈 넣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불빛은 이렇게 해서 위로 나가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바닥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를 만들었어요. 열정이 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일단 LED 동작은 잘 되더라고요. LED 동작은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 와이파이 그 강좌했을 때, 여러 USB to serial 이런 것들이었죠. USB to serial이었는데, 이런 거를 사용해서 USB 8266이 3.3V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이제 전류 부족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전류 부족을 생각지도 못하고, 아두이노 우노만 생각하고, 아두이노 나노 쓰는데, 전류 부족을 생각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 ESP8266 3.3V를 아두이노 나노에서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류 부족으로 시리얼도 제대로 안 잡히고, 비정상 동작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나댐을, 디버깅을, 트러블슈팅을 했습니다. 아, 지저분해져. 지저분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디버깅을 해서, 이제, 소스코드를 올렸죠. ESP8266 소스코드를 올렸는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사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거를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솜을, 저기다 이제, 덕지덕지 막 붙였습니다. 덕지덕지 붙이고, 해서, 완성된 게, 짜잔! 일단, 불 끄고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실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뭐랄까 지금 오 살점 떨어졌어. 살점 떨어졌고요. 다 치우고 짜잔 무슨 멍멍이처럼 생겼죠. 멍멍이처럼 생겼고 지금 여기 속을 까면 속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시나? 이게 지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고정시켜 놨어요. 고정시켜 놨고 이렇게 멍멍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야, 진짜 이거 뭐랄까 약간 뭐 어쨌든 그리고 이거 이제 전원. 왜냐면 아두이노 나노라서 USB 2B가 되잖아요. USB 2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를 전원을 한번 꼽아 볼게요. 하고 잡히죠. 그다음에 시리얼 포트 몇 번으로 잡혀 놨을려나? 제가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어요. 계속 이 노래만 입에 붙어가지고 시리얼 컴포트 11번이랑 잡혔네요. 자동으로 켜졌네. 자동으로 지금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죠?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번 이 동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푸티를 시리얼 통신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매드 웨더 클라우드라고 뜨죠. 그다음에 모듈 레디 됐고 와이파이 커넥트 카운트. 와이파이 커넥트 카운트가 이게 와이파이가 중간중간 끊길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딥 트러블슈팅을 좀 하면서 좀 테스트 하느라고 만들어놨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서버 웨더 서버 커넥트 오케이 떴죠. 오케이 뜨고 서버 레디가 된 다음에 제가 요거를 데이터를 지금 받아온 거에서 파싱을 필요한 부분만 딱한 거거든요. 앞에 지금 문자열 아까 여러 개막다 날라오잖아요. 그 굳이 다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필요한 건 메인이고 그 메인의 날씨, 그 웨더의 메인 날씨가 지금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스크립션까지 보면은 해지지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한테 이제 제가 쓸 부분이죠. 제일 쓸 부분은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초록색. 이게 이제 제가 코딩할 때, 해지지라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표시되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뭐 이제 딴게 나오면 더 좋은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게, 날씨 데이터가 바뀌면 얘가 이제 색깔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러니까 서버에서 다시 이제 재전송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집에 이제 설치해서 한요 며칠간 좀 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본것 같은데,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하고, 서버에서 이제 그거를 재전송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오픈 API,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키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래도 서버 접속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아무래도 오픈 API니까. 되게 불안정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마다 그 키를 받아서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서버가 안정화가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 소뭉치 같은 이런 거. 일단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다시 메꿔주고 속살 메꿔줘야지. 여튼 아 난장판이네요. 이거 솜 같은 거 이런 거 원래 막 떨어져 막. 솜 같은 거 이런 거그 뭐지? 이렇게 붙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뭐 없나요? 쉽게 뭐할수 있는 거? 그런 거, 어이씨. 이속 한번 팠더니 이거 계속 떨어지네.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는 좀 뭐랄까, 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고, 좀 뭐랄까, 좀 흘러내립니다. 아! 어쨌든. 지금 난장판인데, 어디서,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우, 신기하다. 나도 아침에 이거 비가 오는지 안 비가 오는지 좀 알고 싶다. 비가 오면 우산 챙기고 나가게요. 그런 걸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일단 인테리어용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페일입니다. 인테리어용으로 페일이고, 조금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뭐랄까, 좀, 이쁘게 할수 있는 뭔가를 찾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페일 모드가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냥 소음뭉치만 조금 야 뭐랄까 좀잘 다듬어 주거나 하면은 나쁘지 않게 아니면은 좀 소형화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쓰면은 될것 같아요. 요런 게 있다는 거, USB로 동작한다는 거. 아이쿠. 아, 뭐, 이거 이제 테스트는 제가 좀 해봤는데, 그럭저럭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이거 무상으로 이 PCB를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바람에, 아, 돈을, 이걸 드릴 수가 없네. 아, 돈이란다. 이게 뭐랄까, 이 무상으로 PCB를 드릴 수가 없네. 그 아까 디버깅한 거 보셨죠? 그것까지 디버깅해서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PCB 나눠드리는 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 디버깅까지 해가지고 좀더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요걸 좀 PCB나 이런 걸 무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잘못된. 급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제가 이거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막 다른 일도 쌓여 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실수가 나와버렸네. 뭐 어쩌겠습니까? 실수한 거라.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럴 수 있죠, 뭐. 트러블슈팅 하면 되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만든 게 그런 거라는 거.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죄송합니다. 이거 소스 코드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와이파이 모듈 연결해가지고, 집에 이제 LP를 연결을 해서, 그 오픈 웨더맵, 아까 소개드린 거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했던 거는, 이전에 IC뱅큐, PCB 제작 했던 거, 이름하여, 웨더 클라우드 였습니다. 웨더 클라우드였는데, 단점이 있죠. 제가 일단 PCB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픈 API를 쓴다는 거. 어디에 오픈 API냐? 오픈 웨더맵이라는 거. 오픈 웨더맵이라는 사이트에서, 오픈 API를 통해서, 오픈 API, 이제는 오픈 API가 아니겠네요. 가입해서,
그 오픈 API 키를 받으셔야 돼요. API 키를 받아서 그걸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날씨 데이터를 각각 지역에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는 이제 제 지역 수원인데 수원의 지역에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로 LED로 직관적으로 이제 빛으로 쌓아서 표시를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던 걸 후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세한 소스 코드나 회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도 쌓여 있고 이사 준비에다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사는 다음 주 중 추석 전후로 해서 이사를 좀 하려 예정이고, 단기 계약이라서 4개월 살더라도 이사를 또 가야 돼요. 거의 노숙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돼야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고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이신데, 제가 일요일, 저만 일요일 저녁이죠. 유튜브 올리는 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일단은 추석 연휴니까 한 주 쉬고 갈게요. 한 주 쉬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이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진정리를 좀 해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상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리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버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잡소리가 길어지네. 딴 얘기인데. 뭐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다시 새로운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한번 달아보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요거 USB 8266으로 만든 이름은 요런 식으로 써있네요. 가격이 되게 싸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아두이노 아이디 그 개발 툴을 이용해서 포트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화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